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서소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관절의 움직임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고관절 움직임을 가져가기 전에 저희가 골반의 안정화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일단 공 살짝 옆에 두시고 저희 이 뼈의 명칭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허리에 딱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 딱 만져지는 허리뼈 있죠? 저는 요거를 골반뼈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골반뼈. 그리고 저희가 치골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쪽이 이쪽이죠. 근데 치골이 이쪽이 아니라 저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팬티라인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여기 가운데 딱 넓적한 뼈가 가볍게 하나 딱 만져져요. 고기가 치골뼈예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부터 할 고관절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골반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고관절이 움직여야지 고관절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들이 잘 쓰이는데 내가 골반이 안정화되지 않고 내 고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골반이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들이 타겟팅을 못해요. 그래서 이 골반뼈와 치골뼈의 위치를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자, 한번 잡아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서기 자세 하셨죠? 자세 하셨을 때, 이 골반뼈에다가 손바닥을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그리고 손가락을 치골뼈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내 치골뼈와 골반뼈에 진짜 뼈, 여기 탁 만져진 뼈 있죠? 그 뼈를 직접적으로 만지셔야 돼. 저는 여기에 별로 살이 없는데 살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살이 있는 분들은 손가락 탁 찍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를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치골뼈와 골반뼈. 자, 골반뼈, 치골뼈 높이 흔들림이 없게끔 본인들이 체크하시면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천천히 앞으로 쭉 한번 뻗어 보실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뻗으셨어. 뻗으셨을 때 골반 어떠세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이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가서 다시 잡아주면 돼요. 가능하면 이제 얘 공을 가지고 끌고 들어올 거거든요. 천천히 뒤꿈치를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스치듯이 공을 끌고 와주네 할 때도 골반이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앞으로 밀어져요. 내쉬면서 멀어지셨다가, 마시면서 가지고 올 거예요. 내뱉으면서 아래로 후, 앞으로 스트레치 되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고, 예, 마시면서 그대로 쭉 가지고 올게요. 다시, 셋. 자, 이번에는 공을 대고 엎드릴 건데요. 공의 위치는 치골 쪽에다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매트 가운데 누워주시고, 양손은 가볍게 이마 앞에 둔 상태에서 완전히 엎드릴게요. 자, 되게 편해요. 그리고 무릎을 일단 살짝 구부려서 무릎을 바닥에 둘 거고요. 아래쪽 배 살짝 주셔가지고 배꼽을 쏙 끌어당기면 이것도 똑같아요. 치골을 공적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야지 허리가 꺾이지 않고요. 치골 쪽 이렇게 엉덩이를 더 하늘로 치켜 올리게 되면 허리 많이 아파요. 그래서 치골을 공쪽으로 눌러서 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자,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 한번 뒤로 쭉 뻗어볼까요? 무릎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허벅지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을 한번 들어 올려볼게요. 자,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엉덩이 힘 들어가죠? 엉덩이 힘. 천천히 그대로 내려왔다가. 마시고, 다시 왼쪽 할게요. 반대쪽. 배힘 주시고 다리 뒤로 길게 뻗어서 후, 엉덩이 더 힘. 다시 그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더 오른쪽 뒤로 길어지면서 셋, 후. 예, 천천히 그대로 내려가고 다시 왼쪽 가요. 오케이, 엉덩이 힘 들어가고 복부 힘 들어가고 다섯. 다시 여섯. 우리 아까 느꼈던 엉덩이 근육 느껴지죠? 그러면서 무릎이 바깥으로 돌지 않게 11자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더 가볼 거예요. 배힘 잡아서 다리 뒤로 길어지게 높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 뒤로 길게 쭉 뻗으려고 해주시면 머리와 발끝이 그대로 사선인 상태가 되거든요. 다시 내려놨다가 자, 요거 느낌 한번더 왼쪽.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한번 일으켜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어떠셨어요? 저희 지금 골반에서부터 고관절, 그래서 허벅지 뼈를 뒤로 보내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누워서도 들고, 그리고 지금 엎드려서 드는 동작이 대표적인 고관절이 움직이는 동작이거든요. 요 동작을 기억을 해주셔야지 훨씬 더 이제 다음 동작 하는 게 수월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평소에 집에서 옆에 누워서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빼고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엉덩이 운동 조금 본격화하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수업 때 봬요.